남의 말 엿듣는 교양 없는 짓은 못한다며? 너무 궁금해서 교양 잠깐 버렸어. 그러는 넌? 난 원래부터 교양 같은 거 없었어. 난 배고픈 거 하고 궁금한 건 못 참아. 쉿, 명주 얘기한다. 왜? 예은이랑 다투기라도 했어? 예은 씨가 갑자기 휴지개를 내고 사라졌어요. 형주 너한테 아무 말도 없이? 네. 도대체 무슨 일 때문인지 알 수도 없고 그래서 어머니한테 무슨 말이라도 남기고 떠난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. 계속 안 받아요, 전화. 연결이 되지 않아 음성. 이렇게 아무 말 없이 사라지거나 그럴 애가 아닌데 대체 어떻게 된 걸까? 이유라도 알면 덜 답답할 텐데. 예은 씨 갈 만한데 어디 집히는 곳 없으세요? 없어. 이런 적이 없는 애라. 예은이가 말없이 사라지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? 엄마는 왜 사람 말을 엿들어? 아니 왜 우리들한테 아무 말 없이 사라진 거냐고. 윤예은 씨 주위 걱정시키는 사람 아니니까 곧 연락 올 거예요. 넌 대체 애인이란 내가 애인이 말없이 사라질 때까지 뭘 한 거냐고? 이유가 있을 거야, 엄마. 그게 뭔지 내가 알아낼 거고 윤예은 씨 꼭 찾아낼 거야. 아휴, 결혼 날짜 잡으려고 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난리야? 아휴, 나 쇼콜라 그래. 아가야, 여긴 안전해.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. 그러니까 걱정 말고 엄마랑 잘 쉬는 거야. 진이야, 네가 떠나라면 떠날 건데 잠깐 엄마 얘기 좀 들어주면 안 될까? 하세요. 나 네 말대로 너 버렸어. 임신했을 때부터 우울증에 시달렸고 널 낳고는 더 심해졌어. 덜컥 겁이 났어. 너도 느꼈겠지만 내가 좀 이기적이잖아. 그런 내가 누굴 돌보거나 책임진다는 게 두려웠어.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술에 의지하는 내 모습도 싫었고 그런 내 모습을 널 키우면서 보여주는 것도 끔찍했어. 그래서 그냥 도망치고 싶었어. 내가 부담스러워서 도망치고 싶었다면서. 한국엔 왜 돌아오신 거예요? 네가 못 견디게 보고 싶어서. 앞으로 같이 살 수는 없겠지만 너 크는 모습 보면서 살고 싶어서. 그런데 왜 그랬어요? 나 보고 싶어서 왔다면서 왜 술만 마시고 사람 마음 아프게 해요? 이런 모습 보여주고 싶어서 온 거 아닐 거 아니에요? 몰라. 널 봤는데 막 미치도록 좋으면서도 네가 날 원망할까 봐 불안하고 뭘 어떻게 할지 모르겠더라고. 그래서 나도 모르게 더 술만 찾게 되고. 야, 미안해. 간난쟁이 때 너 두고 떠난 거. 그리고 보고 싶어서 왔으면서 너 실망시킨 거. 엄마한테 마지막 기회를 주면 안 되겠니? 떠날 때 떠나더라도 술 끊고 너한테 좋은 모습 보여주고 떠나고 싶어. 엄마가 죽기 살기로 노력할게. 사랑해, 진이야. 엄마 자격 없어도
아주 널 사랑해. 엄마. 오늘 떨치님 사랑해. 미안하다. 무슨 얘기가 이렇게 길어? 헤어져 있던 시간이 긴 만큼 엄마와 딸이 풀어야 할 얘기가 많겠죠. 진이가 상은 씨보다 낳아준 엄마를 더 좋아하게 되면 그래도 괜찮겠어요? 그렇게 되면 많이 서운할 텐데. 난 진이가 행복하다면 그걸로 충분해요. 상은 씨 참 좋은 여자예요. 가족이 된다는 건 힘든 일도 같이 겪으면서 끝까지 품어주는 그런 것 같아요. 서로 잘못하고 상처 주더라도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는. 고마워요. 내 아내가 되어준 거. 그리고 나와 진이의 가족이 되어준 거. 평생 이 고마움 잊지 않고 살게요. 나도 고마워요. 왜 엄마 혼자서? 응. 볼 일 있다고 다들 나갔어. 아침 먹자. 생각 없어. 출근할게요. 생각 없어도 한 술 떠. 밥 생각도 없고 일도 손에 잡히질 않아. 너 이러다 예은이 돌아와서 막 혼내면 어쩌려 그래? 막 혼내도 좋으니까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어. 밥 먹어. 그리고 할 일 해. 정말 생각 없는데. 너 밥 안 먹으면 내가 나중에 예은이 시집살이 맵게 시킬 거야. 아, 알았어. 나중에 지 마누라 시집살이 시킬까 봐 쪼는 거 좀 봐. 엄마 진짜 방송 출연하시는 거예요? 전 국민한테 내 치부 완전히 까발리면서 출근하지 뭐. 잘 생각하셨어요. 방송하려면 매니저 필요하지 않나? 매니저 구했어. 구하셨어요? 언제요? 여기 있잖아. 내 매니저. 그냥 네 엄마 유명해져서 정식 매니저 생길 때까지 쫓아다니면서 매니저 흉내만 내는 거야. 진이 엄마, 당신 이번에 진짜로 술 끊고 진이한테 좋은 모습만 보여주기로 약속했으니까 그 약속 꼭 지켜. 그리고 저 매니저라고 상훈 씨 너무 막 부려먹지 말고. 아유, 알았네요. 자기 마누라 내가 막 부려먹을까 봐 벌써부터 단도리 하는 거 좀 봐. 어디 남편 없는 사람 서러워서 살겠나. 빨리 유명해져서 멋진 남자랑 결혼해야지. 엄마가 재혼하시면 저는 엄마도 둘, 아빠도 둘 되는 거예요? 아... 생각만 해도 복잡하네. 뭐든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뭐. 네? 이봐요, 함가희 씨. 아, 당신 여배우야. 제발 생각 좀 하고 말했죠. 앞으로 방송에서 인터뷰 같은 것도 할 텐데 아, 그런 생각 없는 워딩 되겠어? 쏘리, 쏘리. 근데 생각 없는 게 내 매력이긴 해. 졌다. 졌어. 누구세요? 상은아, 나야. 장모님, 무슨 일이시지? 예은이가 휴직을 하고 없어졌다고? 왜? 그걸 모르니까 걱정되고 답답하지. 예은이가 너한테 무슨 말 없었어? 없었어, 전혀. 아휴, 속 터져. 형주랑도 아무 일 없었다는데 얘 갑자기 왜 이러는 거니? 처제가 생각이 깊고 야무지잖아요. 뭐 그럴 만한 사정이 있을 거고
어디서든 뭐 잘 지낼 겁니다, 어머니. 자넨 무슨 말을 그렇게 해? 생각 깊은 애가 부모 형제 걱정시키는 이런 짓을 해? 주변 사람 걱정시키면서 저 혼자 잘 지내면 되는 거야? 형주한테 말 못할 사정 생겼으면 엄마인 나한테는 말을 했어야지. 죄송합니다, 어머니. 미안하네. 내가 예은이 때문에 너무 속상해서. 형주도 많이 힘들겠네요. 그걸 말이라고. 예은이 돌아오면 앞으로 지 멋대로 어디 못 가게 내가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릴 거야. 예은이가 말도 없이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? 모르지. 나도 너무 놀라서 그냥 있을 수가 있어야지. 병수가 엄마한테라도 말하려고 달려온 거야. 어디로 갔는지가 문제가 아니고 왜 그러는지가 문제네. 혹시 우리 진섭이 때문에 귀찮아서 종적을 감춘 게 아닐까요? 진섭이가 예은이한테 하도 매달리니까 그거 싫어서. 설마. 예은이가 팀장으로 승진해서 얼마나 잘 나가는데 우리 진섭이가 뭐라고 일까지 마다하고 없어져. 그래도 그렇게 자꾸 매달리면 부담스러워서 그럴 수도 있죠. 아무리 그래도 회사까지 그만두고 떠난다는 게 말이 되냐고. 대박. 예은 언니가 가출하다니. 무슨 일일까? 형조 오빠랑 헤어졌나? 왜? 헤어졌으면 다시 민본부장한테 꼬리 치려고? 꼬리 친다고 너무 우리 인간이야, 그 인간이? 그리고 나도 좋아하는 사람 있거든. 짝사랑이라며. 그 남자가 언니한테 관심 없다며. 아주 없진 않거든. 싫어하는 눈치는 아니니까 계속 직진해야지. 어떻게 언니 맨날 사랑을 구걸하냐? 그지도 밥동량은 해도 사랑 구걸은 안 하는데. 아 진짜 구걸이라니. 진심 알아줄 때까지 최선 다하는 게 어째서 구걸이야? 최선 안 하고 이대로 포기하면 나중에 후회할 것 같아서. 어? 내 자존심 버리고 매달려 본다는데 그게 왜 구걸이냐고. 병수야 그만해. 요즘 세란 씨 열심히 살고 있잖아. 다 언니가 잘 되라고 이렇게 쓴소리 해주는 거야. 알았다고. 다신 나쁜 짓 안 하고 산다고. 진짜 듣기 좋은 꽃노래도 하루 이틀이지.